책 읽어주는 미주놀 7장 주도산업그룹을 어떻게 찾나요? 마크. 가장 좋은 실적을 내는 종목이 최고의 그룹으로 저를 인도합니다. 산업그룹은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개별 종목에 초점을 맞춰요. 그룹 하나에 매력적으로 보이는 종목이 몇 개 없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습니다. 한 예로 반도체 산업은 많은 회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핵심은 그룹 내 선두 주자를 최대한 빨리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약세장 혹은 약세 그룹에서도 강세 종목을 구별해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이 200일선과 50일선을 밑돌고 있다면 200일선과 50일선보다 위에 있는 종목을 살펴볼 만합니다. 시장이 회복되면 그 종목들이 다음 주도주가 될 수가 있어요. 라이언. 저는 일주일에 몇백 개의 주식을 살펴보며 주도 세력을 찾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별 종목의 움직임이 좋으면 그룹 내 다른 종목도 함께 움직이거든요. 또 인베스트 비즈니스 데일리와 마켓 스미스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도하고 있는지 찾아봅니다. 제가 아는 한 이 잡지에서 발표되는 종목 순위에는 제가 온일사 재직 중에 그룹 순위를 매기기 위해 개발한 윌리엄 온일 얘기하는 겁니다. 개발한 가중치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젠거. 저는 AIQ 트레이딩 시스템의 차트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움직임이 좋았던 주식과 지수를 정리해서 제법 방대한 목록인 태그 목록에 입력해둡니다. 그리고 2, 3일마다 이 태그 목록을 한 종목 한 종목 스크롤하면서 종목 혹은 산업그룹 중 어느 것이 잘 되고 있는지 또는 그렇지 못한지에 대한 감을 잡습니다. 이 수작업은 25년 동안 잘 작동해왔습니다. 그런데 목록에 약 1,400개의 종목이 있다 보니 훑어보는 과정이 굉장히 노동집약적이더군요. 그럼에도 우리 일의 기초이자 기반입니다. 1,400개. 대박. 트레이딩을 위한 요건과 차트 패턴을 가능한 한 빨리 발견해야 합니다. 리치 2세. 저는 그룹을 검색하지는 않고 강세가 나타나는 종목을 검색한 다음 떠오르는 그룹이나 테마가 있는지를 봅니다. 여러분, 굉장히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전설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탑다운이든지 아니면은 바텀업이든지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